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자격증, 그리고 SCA, 스페셜티 커피협회 바리스타 자격증. 이 두 가지 자격증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저는 2012년도 겨울쯤인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땄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수업을 가르치던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SCA에서 AST,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자격증을 다 겪어보고 교육해 본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커피협회 자격증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국커피협회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은 아니고요, 사단법인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인데 바리스타 2급 그리고 바리스타 1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한국커피협회는 한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협회이기도 하고요, 가장 규모가 큰 협회이기도 해요. 뭐 지금도 매달 한 3,000명 정도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커피 하시는 분들이 한국커피협회 자격증을 땄고 지금도 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커피협회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취득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한국커피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바리스타 자격증 뿐만이 아니라 워터소믈리에, 커피 지도사, 그리고 티마스터 등등의 자격증도 같이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는 제일 많이 취득을 하시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에요. 한국커피협회 자격증은 2급을 본 후에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2급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기는 커피협회에서 발간한 책이 있고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필기 시험은 이제 정해진 날짜에 신청을 하셔서 뭐 고사장에 가셔서 봐야 돼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봤거든요. 필기 시험도 마찬가지로 한국커피협회에서 지정한 그런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학원별로 고사장인 학원이 있고 고사장이 아닌 학원이 있지만, 만약에 고사장인 학원에서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은 좀 빨리 신청을 하셔야 본인이 연습하신 곳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커피협회는 필기와 실기 비용이 따로 있고요, 합쳐서 한 88,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이 88,000원이라는 시험 비용은 한국커피협회에 지불하는 비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커피협회에 준하는 교육들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뭐 학원이라든지 카페를 찾아가시는데, 보통은 한국커피협회는 학원을 찾아가셔서 수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수업비는 학원별로 상이하게 따로 측정이 되고요. 물론 뭐 한국커피협회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꼭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독학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꼭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SCA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SCA 협회는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이라는 약자인데요, 원래는 이제 SCAE, SCAA 이렇게 해서 유럽과 미국의 협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2018년도부터 이 두 개의 큰 협회들이 같이 합병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SCA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이 협회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협회예요. 바리스타 세계대회라든지 뭐 여러가지 커피에 관련된 세계대회들을 이 SCA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바리스타 국가대표 선발전도 2018년도부터 원래 한국커피협회에서 주관하던 거를 이제 SCA 코리아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Q그레이더 자격증 이런 것도 이제 SCA에 있는 산하의 뭐 CQI라는 그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고요. SCA 자격증은 바리스타, 브루잉, 그린커피, 센서리, 로스팅 이렇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 각각 과목마다 파운데이션, 인터미디어, 프로페셔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15개의 자격증과 인트로덕션까지 포함하면은 총 16개의 자격증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인터미디어, 프로페셔널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과목마다 그리고 정해진 학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점을 100학점까지 이수를 하시면 또 SCA에서 별도로 뭐 디플로마라는 그런 학위, 이제 자격증이 따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커피협회 자격증과 SCA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정 머신이에요.
한국커피협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에서 사용해야 될 머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콘티 X1, 그리고 로켓 머신이 있고요. 그라인더는 이제 안핌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들으실 때도 웬만한 학원을 등록하시면 이 머신으로 다들 교육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반대로 SCA는 지정된 머신이 따로 없어요. 뭐 하이엔드 머신이면은 그냥 하이엔드 머신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거기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연습한 머신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시험 보는 장소인데요. 한국커피협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시험도 그렇고 실기 시험도 그렇고 집이랑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셔서 보셔야 돼요. 반면에 SCA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AST만 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SCA 수업을 들으시는 곳에는 다 AST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신 장소에서 그 머신을 사용하셔서 시험을 보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한국커피협회의 어떤 장점은 커리큘럼이 어떤 학원을 가던 웬만큼은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선택하시던 편차가 비교적 조금 적어요. 반면에 SCA는 AST들의 권한이 많은 만큼 재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조금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점은 한국커피협회 자격증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좀더 높이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머신을 다루는 교육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스팀하는 방법,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반면에 SCA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스타 파운데이션 수업이 분쇄도를 직접 자신이 조절을 해서 커피 세팅을 맞추고, 그리고 커피를 먹어보고 이 커피가 어떤 맛을 내는지 그런 뉘앙스들을 이야기를 하게 해요. SCA 교육은 조금 더이 커피에 대한 이해도, 이 커피가 왜 이런 맛을 내고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더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수업 비용이에요. 원래 전에는 바리스타 2급 같은 경우에도 수업 비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원들이 많아져서 비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SCA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라든지 어떤 수업 범위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상이한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커피협회보다는 자격증 비용이 비싼 편이고요. 자, 지금까지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자격증과 SCA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나는 좀 공신력 있는 커피 자격증, 뭐 세계적이 아닌 그냥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알 만한 그런 커피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국커피협회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고 머신을 다루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커피가 왜 이런 맛을 내는지 궁금해, 그걸 배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SCA 자격증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